자, 여러분, 이제 지금부터 이제 2019, 기출석권 모의고사, 제1회가 되겠습니다. 자, 뭐 제가 그 OT 영상에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 이제 기성모는, 물론 이제 실제 시험보다 이게 어렵습니다. 근데 하지만 기출을 변형을 안 시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어디선가 많이 봤던 문제들이고, 그래서 좀 쉬워 보이는 거죠. 자, 하지만 여러분들, 기출을 세 번, 네 번, 다섯 번 봤다면서 푸니까 어떻습니까? 또 틀리죠. 그래도 최근 2, 3년 동안의 기출 문제를 중심으로 그것도 난이도 하나, 중하를 중심으로 막 섞었습니다. 섞었는데, 자, 막상 시간 재고 풀어보니까 어디서 많이 본 문제 같기는 한데 또 막상 채점해 보니까 어떻습니까? 또 틀리죠. 자, 그랬을 때 우리가 이걸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보시면, 지금 이제 자, 여러분들, 이제, 우리 온라인 모의고사는 정답률이 정확하게 보통 한 2,000명에서 3,000명 정도 응시를 하는데 정답률이 아주 정확하게 나오죠. 그래서 이제 진짜 그게 장점 중에 하나인데요. 요 기성모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하기는 좀 어려워요. 우리 모의고사가 이제 지금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요걸 별도로 또 모의고사를 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서 뭐, 일찍 문제집을 사서 푸신 분들이 이제 선생님, 저는 이 문제를 좀 설명을 좀 자세히 듣고 싶어요. 이렇게 저희들이 이제 여론 그이좀 설문조사를 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런 게좀 많이 나온 문제들을 중심으로 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뭐 설명은 다 드릴 텐데요. 자, 여러분들이 이제 여기 있는 문제들을 조금 더 어려워하셨습니다. 이건 뭐 제가 보는 느낌하고도 비슷해요. 자, 역시 이제 여러분들은 예상을 절대 빗나가는 게 아니죠. 자, 갑니다. 자, 1번이 어렵거나 1번이 틀렸다고 주장하시는 분은 한 분도 없습니다. 역시 이제 여러분들이 전문 분야인 선사가 되겠습니다. 자, 요거는 뭐 신석기 시대를 묻는 거니까, 이제 요게 아마 계리직, 2016년 계리직 문제일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쉽게 정답이 기역과 디귿이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니은과 리을은 요거는 이제 청동기 시대 이후의 모습이죠. 그러니까 정답을 2번인데 3번 쳐갖고 틀리는 것은 있을 수가 있는데, 1번이나 4번 쳐서 틀린 사람들은, 소위 이제 얼탱이가 없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2번 문제. 자, 2번 문제, 요건 이제, 한두 분이 질문이 나왔습니다. 나오긴 나왔는데, 그렇게 질문 나오신 분들이 많진 않아요. 자, 요거는 이제 조선시대 향약을 묻는 문제인데, 뭐이 정도 문제는 뭐 구급 경찰에서 얼마든지 물을 수 있는 문제죠.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자, 덕업상관, 그 다음에 과실상규, 그 다음에 예속상규, 환난상률 등의 4대 규약이 있었다고 알려져 있죠. 지금 현재 뭐 우리 기본서나 우리 서브노트에도 요 정도 이야기는 다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에 이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죠. 서원과 향약은 16세기 이후에, 자, 지방사회에서 누구? 사림 양반. 이 사림들의 지위를 강화시켜주는 역할을 했다. 이게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동그라미 3번. 자, 이황이 안동에서 자신의 고향인 안동 예안에서 만든 예안향약이 유명하죠. 자, 그 다음 이제, 이율곡이, 해주향약이 유명합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자, 여러분 동그라미 4번에 이게 왜 틀렸을까요? 이게 왜 틀렸냐면은, 오가작통제라고 하는 것은, 이건 이제 다수가구씩 묶어놓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제 국가 권력에 의해서 농민 통제, 농민 지배를 하게 한 수단이란 말이에요. 자, 국가 권력에 의한 농민 지배, 농민 통제를 하는 수단이고, 향약과는 이 오가작통제가 전혀 이게 연관관계가 없어요, 이게. 연관관계가 없습니다, 이게. 알겠죠? 그래서 오가작통제를 중심으로 그 지역의 풍속교화와 치안 유지를 담당했던 향촌자치조직이다.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어거지로 문장을 만든 거죠. 알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질문이 많이 나온 문제가 바로 여기, 자, 활빈당인데, 결국 이 문제를 어렵다고 하신 분들은 이게 대한삼인 논설이고 이게 활빈당 강령이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못 뽑아준 거죠. 활빈당을 뽑아주면 이 문제를 못풀 리가 없잖아요. 자, 활빈당은 어떻습니까?
1900년부터 1905년 그 사이에 활동했던 농민 무장단체가 있습니다. 자, 비슷한 성격의 단체로는 영학당, 동학당 등이 있습니다. 자, 동그라미 2번,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 맞잖아요. 홍길동 전에서 이 활빈당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나왔을 거란 말이죠.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4번에 자, 이 활빈당에 참여했던 사람들은 나중에 자, 을사늑약 이후에 후기의병, 여기서 말하는 후기의병은 을사의병이나 정미의병에 합류를 했다는 거죠. 다 뒀습니다. 자, 그런데 동그라미 1번은 이게 뭐죠 지금? 3번에 동그라미 1번은 이거는 그렇죠. 일제강점기에 있었던 이 신간의 강령이 되겠습니다. 신간의 강령이잖아. 그렇지? 자, 그래서 짝짓기가 이거는 잘못됐죠. 사실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3번 문제 정도는 잡아줘야 돼요. 이게 구급 경찰 수준에서는 3번 문제 정도는 잡아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 활빈당 문제가 여러분들 기출문제집을 한번 찾아보세요. 9급 쪽에서는 얘가 나오긴 나왔는데 단독 문제로 나온 경우는 거의 없어요. 근데 7급 쪽에서는 기출문제집을 보면 지난 5년 동안 단독 출제가 3번 됐습니다. 얘가. 이 탐구자료를 그대로 줘요. 단독 출제가 3문제 됐습니다. 5년 동안 3문제면 이게 적은 문제가 아니에요. 그 다음에 9급에서도 나오긴 나왔는데 단독 문제로 안 나왔다 뿐이에요. 자, 여러분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자 4번 문제. 자, 4번 문제는 요거는 이제 이번에 경찰 3차 문제입니다. 뭐 다행히 요거는 질문은 거의 없어요. 자, 생각해 보세요. 백제가 아니 대가야가 가야가 금강가야는 532년 신라 법흥왕 때 신라에 항복하고 그다음 대가야는 562년 진흥왕 때 신라에 병합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자, 백강전투라고 하는 건 언제입니까? 백강전투라고 하는 건 663년 백제가 멸망하고 나서 3년 뒤에 있었던 전투잖아요. 대가야가 멸망하고 나서 꼬박 100년이 넘어서 일어난 사건이니까 이 사실 문제만 제대로 안 읽 그러니까 문제만 제대로 읽으면 4번에 문제를 못 풀 리가 없어요, 솔직히. 됐죠? 자,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자, 5번 문제도 뭐 여러분들이 쉽게 잘 푸신 것 같습니다. 자, 5번 문제 보면, 자, 공주 송산리 고부는 백제의 두 번째 수도. 이제 거기 있는 거고, 공주에 있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부여 능산리 고부는 이건 이제 백제의 세 번째 수도. 사비에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그랬습니다. 자, 부여 능사터, 능산리 절터에서 금덩대향로가 발견되었죠. 동그라미 2번. 자, 송산리 고분의 한 곳에서 일제강점기 때 도굴되지 않은 무령왕릉이 발견됐죠. 1971년에. 동그라미 3번. 자, 송산리 6호분과 7호분이 벽돌 무덤인데 송산리 6호분과 7호분은 또 달라요. 송산리 7호분이 무령왕 부부의 무덤이에요. 근데 송산리 6호분은 벽화가 사신도 벽화가 있어요. 근데 송산리 7호분 무령왕 부부의 무덤은 벽화가 없어요. 요거 가지고 계속 지금 장난치고 있거든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동그라미 4번. 맨날 우리가 보는 문장이잖아. 자, 다 잘 하셨고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자, 이게 보면 6번 문제가 이게 이익에 관한 문제인데 이익에 관한 문제인데 자, 요거 이제 자, 몇 달 전에 9월 20일 날 있었던 따끈따끈한 기출 문제입니다. 자, 보시면 여기서 솔직히 이익의 한전론은 솔직히 뽑아줘야 됩니다. 선생님이 이익의 한전론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영업전이라는 단어가 등장하면 이익의 한전론이라고 생각해도 거의 무방해요. 이익은 한전론에서 자, 한 가게가 생계를 꾸려가는데 최저의 땅을 영업전이라 부르자. 영업전은 매매할 수 없다. 근데 영업전 이외의 땅은 매매를 허락하자는 거죠. 그러면 수십 년이 지나지 않아서 점진적으로
자, 이런 말하고 소유 균등화가 이루어질 것이다. 자, 그런데 제가 이익은 여러분들한테 여섯 개를 애워두라 그랬습니다. 한전론, 좀론. 그다음에 이거 말고 뭐가 있죠? 이익의 역산식. 그다음에 이익의 풍당론. 그렇죠? 자, 그다음에 이익이 천문학에도 조회가 깊었다. 됐죠? 자, 여러분, 동그라미 1번 이익의 역사관이에요. 유명한 얘기죠. 동그라미 2번 자, 영업전. 뭐 맞는 얘기 아닙니까? 동그라미 4번 이익의 풍당론이잖아. 그러면 여러분 동그라미 4번이 누굴 것 같아요, 이게? 그렇죠. 중농실학의 선구자격이 되는 자, 여러분 미수 허목. 이 허목이 고등학교 교과서에 없지만 이 허목은 우리 공시에 참 잘 나옵니다. 자, 중농실학의 선구자인 이 허목이 기언이라고 하는 저서에서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부세를 완화하고, 자, 그 다음에 설억통을 억제하고, 그 다음에 이제 호포제 실시를 반대했죠. 그 다음에, 자, 왕과 육주의 정책 기능을 강화하자. 알겠죠? 자, 중농 정책을 강화하자. 이렇게 이야기했던 인물이 바로 자, 허목이에요. 알겠죠? 동그라미 3번은, 6번의 동그라미 3번은 누구에 대한 얘기다? 자, 요 사람은 바로 자, 미수 허목이다. 중농실학의 선구자격이 되는 인물이죠. 근데 여러분들이 봐봐요. 이 허목이 지금까지 솔직히 7급, 9급 통틀어서 굉장히 여러 번 기출됐거든. 기출 문제집 풀 때 이게 한두 번 나온 게 아니에요. 또 틀린다는 거. 6번 설명을 좀 자세히 해주세요 라고 질문하신 분들이 한 대여섯 명 돼요. 지금 6번 그렇게까지 어려운 문제는 아니거든 솔직히 이게. 자, 그 다음에 갑니다. 자, 여러분 7번 문제는 그렇게 어려운 문제 아니죠. 자, 요거는 봤더니까 원간섭기에 편찬됐다고 하니까 뻔할 번자로 자, 삼국유사나 제왕운기 둘 중에 하나겠죠. 그런데 자, 지금 봤으니까 불교를 중심으로 한 뭐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건 확실하게 일연이라고 하는 승려가 쓴 삼국유사가 확실합니다. 삼국유사와 삼국사기는 신라사를 가르는 기준이 다르잖아요. 삼국유사는 자, 불교사관이니까 법흥왕 때 2차 도내 순교로 불교가 공인받을 때 이전을 상고, 그 다음 불교식 광명시대를 중고, 그 다음에 통일신라를 하고라고 표현을 했죠. 1번이 바로 삼국유사의 시대 구분법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많이 다루잖아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누구에 대한 책입니까? 삼국사기잖아. 동그라미 3번에 이거 뭡니까? 그렇죠. 이거는 안정복의 동사강목의 정통론이 바로 이거잖아요. 그렇죠? 물론 다른 책도 비슷한 책이 있지만 우리가 가장 대표적인 게 바로 안정복의 동사강목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동그라미 4번에 이건 자, 바로 동명왕편이죠.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자, 8번 문제 갑니다. 자, 8번 문제를 보시면 뭐 요거는 뭐 여러분들이 좀 잘 아신 것 같아요. 여러분, 왜 4번이 틀렸을까요? 왜 4번이 틀렸냐면은 거기서 달을 빼야 된다는 거죠. 달을. 경정전식과는, 문종 때 경정전식과는 요거는 직산관이 아니라 직관에게만 수조지를 줬습니다. 직관에게만 전지와 시지를 줬거든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특징이니까 4번은 그게 틀린 겁니다. 근데 여러분, 동그라미 1번, 2번, 3번 되게 중요한 지문이죠. 시정전식과의 중요한 특징은 뭡니까? 인품을 고려했다는 거죠. 그 다음에 개정전식과는 어떻습니까? 인품을 배제하고 관품의 고하에 따라서 18관 등으로, 그러니까 18과로 나누어서 자, 전지와 시지를 지급했다는 거죠. 근데 3번에다가 여러분들이 형광펜 색칠하셔야 됩니다. 경정전식과는 그 이전의 개정전식과에 비해서 전지와 시지의 지급액수가 줄어들고, 자, 그 다음에
자, 뭘? 그렇죠. 무신, 무반에 대한 대우가 향상되었다. 아주 중요한 얘기죠. 됐습니까? 자, 그렇게 받으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갑니다. 자, 9번 문제도, 자, 9번 문제도 여러분들이 뭐 질문이 거의 없어요. 뭐 한두 분 정도가 이거 틀렸다고 말씀하셨는데, 막 다 맞으신 것 같아요. 기억, 이게 오가작통제잖아요. 9대 성종 때 이 오가작통제를 처음으로 설치를 했죠. 17세기 중후반에 이 오가작통제를 자, 강화를 했다.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나중에 이 천주교도를 색출하고 탄압하는데도 이 오가작통제가 이용됐다. 이런 말씀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니은 맞잖아요. 수령은 자기 출신 지역에 임명될 수 없습니다. 이걸 상피제라고 하죠. 자, 그 다음에 자 관찰사는 이 수령의 근무 성적을 평가합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뭡니까? 승진이나 좌천의 자료로 삼죠. 알겠습니까? 그 다음에 디귿 맞습니다. 이 조선의 향례의 특징이죠. 근데 리을은 여러분들 이 리을은 아주 깨알 같은 말장난을 쳤죠. 자, 뭡니까? 그렇죠. 이거는 경제소가 아니라 뭐로 고쳐야 됩니까? 유향소로 고쳐야 되겠죠. 유향소와 경제소 가지고 지금 아주 이쁜 말장난을 쳐놓은 거죠. 이 정도 말장난은 진짜 우리 공시세계에서 깔끔한 말장난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10번 문제 질문을 좀 많이 하셨어요. 근데 저는 솔직히 객관적으로 20번 문제는 어려운 문제라고 봅니다. 이 정도면 거의 난이도 중상급 문제입니다. 왜? 고등학교 교과서에서 냈지만 이건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이게. 한번 보실까요? 선생님이 절대연도 수업하면 아마 작년이나 재작년에 찍은 절대연도를 들어보면 내가 이 네 개는 연도를 다 외우라고 할 거예요. 자, 여러분 보세요. 여기서 제일 빠른 게 뭐예요? 1900년이라고 하는 연도는 제가 필요 없지만 대한제국 시기에 자 망국 우편연합에 가입했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이 나가 이게 대한제국 시기라 얘가 제일 빨라요. 1900년입니다. 이게. 그 다음에 자 그 다음에 이제 뭐냐면은 메가타의 화폐정리 사업이 1905년이니까 이게 이렇게 들어가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만세보로 가야죠. 천도교는 자 동학을 천도교로 개편한 게 1905년 12월입니다. 그리고 몇 달 뒤에 천도교 기관지로 만세보가 나왔죠. 만세보는 1906년부터 7년까지. 그러니까 라로 가야 됩니다. 자, 그 다음 이제 대종교는 우리가 다 외우는 연도죠. 1909년입니다. 됐죠? 자, 여기서 솔직히 가, 라, 나, 다는 여러분들이 이거 평상시에도 이건 연도를 알고 있어야 돼요. 이건 연도를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나는 뭐예요? 연도를 몰라도 이거는 대한제국 시기라는 정도는 아셔야죠. 한 번 나온 게 아니라 두 번, 세 번 나왔거든. 저는 객관적으로 10번 문제는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문제를 특히 우리 공시생들이 많이 약해합니다. 이런 문제 잘 풀려면 어떻게 되냐? 절대연도 수업 들으십시오. 절대연도. 시험치기 바로 직전에 특히 근현대사 부분이라도 절대연도 수업 한번 들으면 효과 직방입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갑니다. 자, 11번 문제 보시면 뭐 11번 문제는 뭐 질문이 조금 나오긴 나왔는데 뭐 그렇게까지 질문이 많이 나온 문제는 아니에요. 그런데 11번 문제도 그렇죠. 솔직히 이거 보자마자 답 나오는 그런 문제는 아니에요. 봐봐요. 가를 받드니까 대왕을 도와 조그마한 공을 이루어 삼한을 한 집으로 만들었으며 뭐 이거는 삼국통일 말하는 거죠. 삼국통일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대왕은 아마 문무왕일 거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 말을 하는 사람은 아마 김유신쯤 되겠죠. 근데 그런 것까지 자세히 몰랐대요. 그 다음에 나는 뭐예요? 나를 받드니까 원종 애노의 난이에요. 원종 애노의 난. 진성여왕 때죠. 제가 연도에 오라는 소리는 안 하지만 자 진성여왕 때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알죠? 9세기 말입니다. 신라말 중에서도 신라말이죠.
그러면 이 사이에 들어갈 걸 고르랍니다. 다 여기서 들어가는데 궁예가 후고구리를 세운 건 뭡니까? 이 진성여왕이 죽고 얼마 뒤에 여러분들이 궁예가 후고구리를 세운 게 901년이라고 알고 있잖아요. 그 901년이라고 하는 연도는 대부분 알고 있죠. 이 문제는 뭡니까? 약간 문제 푸는 요령, 스킬 이런 게 살짝 필요한 거죠. 정확하게 몰라도 문제 정황상 정답은 3번일 수밖에 없는 거죠. 알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자 여러분들 질문이 또 많이 나온 문제가 12번 문제가 있어요. 사실 12번 문제도 여러분들이 이 정도 문제는 소화를 하셔야 됩니다. 2018년 국가직 9급 문제인데 이거 지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륜행실도잖아요. 그러면 이륜행실도가 16세기 전반에 중종 때라고 하는 것을 일단 뽑아줘야 될 거 아니야. 이게 안 떠오르면 이건 솔직히 객관적으로 내공이 부족한 거라고. 이륜행실도 중종 정도는 솔직히 여러분들이 뽑아줘야 된다고. 그러면 1, 2, 3, 4, 5번 중에서 중종을 고르라는 거죠. 중종. 중종을 고르라는 거죠. 동그라미 3번은 성종이잖아. 제일 먼저 얘가 아웃돼야 돼. 동그라미 4번에 집현전을 창설했다? 이 새끼도 아웃시켜야 돼. 여러분들이 그나마 고민할 건 1번, 2번이야. 근데 잘 봐라. 자, 이 주세붕이 세운 백운동서원은 중종이고 이걸 얼마 뒤에 자 이황의 건의로 소수서원이라고 하는 사익을 받았다. 이건 이제 명종 때라고 했어. 이거 자꾸 장난친단 말이야. 알겠죠? 백운동서원은 중종 때고 자 그 다음에 소수서원은 명종 때고 이번 기회에 꼭 좀 알아두시라고. 자 정답이 1번이 맞아요. 저는 솔직히 이 문제가 손을 못 댈 정도로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이 정도는 솔직히 해결해 주셔야 자 9급 시험 치러 갔을 때 이 정도 문제는 잡아줘야 그래도 85점, 90점, 95점은 안정적으로 나오죠. 이런 문제 틀리시면 솔직히 말해서 90점 이상 어렵습니다.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에 김시습의 금오신화. 선생님 이거 외울까요? 김시습의 금오신화는 그냥 15세기 설화자 뭡니까? 우리나라 최초의 한글 소설이잖아요. 지금 명종은 지금 16세기, 아니 그러니까 중종은 16세기 임금이니까 활동하는 시대가 최소한 지금 한 4, 50년 이상 격차가 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12번 문제. 아주 손을 못 댈 정도로 어려운 문제 아니죠. 아닙니다, 이거 솔직히. 자, 그다음에 자, 13번 문제. 조선 시대 국방 정책의 순서를 물었습니다. 여러분들이 나머지는 다 잘 알아요. 13번 문제의 핵심은 기억이죠. 수원에 유수부를 설치해가지고 사유수부 체제가 확립된 게 언제냐. 정조다. 이걸 알면 이 문제는 아주 쉽게 풀립니다. 나머지 니은, 디귿, 리을은 여러분들이 잘 알죠. 니은 숙종 때다. 그 다음에 디귿 효종 때다. 리을 영조다. 이건 잘 알잖아요. 그러니까 다나라 순서로. 알겠죠? 다나라 순서. 자, 여러분, 다나라 순서로 돼 있는 것만 일단 정답을 압축을 해보면, 오라? 정답이 3번밖에 안 남네? 저 이거 이 문제 어떻습니까? 기억 몰라도 정답 나오는데 지장 없네? 그렇죠? 기억 몰라도 정답 나오는데 지장 없네? 자, 이번 기회에 이건 좀 꼭 좀 알아두시자고. 이건 되게 중요한 거예요. 자, 봐봐요. 사유수부 체제라고 하는 게 있는데 네, 조선 정계는 개성유수부밖에 없었어요. 아, 뭐, 수도 한양의 북변방위를 위해서 설치한 거죠. 그다음 이제 그리고 호란을 거치면서 이제 그 남한산성, 이제 그 광주유수부, 그다음 이제 그리고 뭡니까 강화유수부 이런 게 만들어진 거예요. 그다음에 제일 늦게 만들어진 게 이게 정조 때 수원에 화성을 건설하면서 수원 유수부가 만들어져서 이 도성을 방위하는 네 개의 유수부 체제. 알겠죠? 이게 이제 완성된 게 이게 정조 때죠.
이번 기회에 그 중간에 자세한 과정은 몰라도 되니까 정조 때 수원유수부가 만들어지면서 사유수부 체제가 완성되었다. 이건 알아두시자고. 사실 이거 몰라도 문제 푸는데 지장 없잖아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갑니다. 자, 14번 문제를 봤다니까 요거는 뭐, 자, 이거 뭐 질문하신 분들이 있는데, 솔직히, 이거 말장난이잖아요. 탐구 자리 없으면 뻔할 뻔짜로 이거 말장난이잖아. 봐보세요. 여기서 유득공 박제가 이덕무는 이 사람들은 기술직 중인이 아니잖아. 쌤이 수험적으로 설하고 중인은 완전히 다른 존재라니까. 같은 중간계층이지만 이들은 전혀 다른, 수험적으로는 전혀 다르다니까. 유득공 이덕무 박제가는 여기는 설입니다. 설. 나머지 설명은 다 중인에 대한 설명을 해놓고 뜬금포로 주어진 인물들은 대표적인 서울 출신 학자들을 준 거란 말이야. 전형적인 말장난이죠. 알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15번 질문하신 분들이 좀 있네. 야, 이거는 솔직히, 야, 이 정도는 진짜 구준생도 잡아야 된다. 구준생들이 이 정도 틀리면 진짜 이거는 85점, 90점 어렵습니다. 1880년대 초에 조선정부의 초기 개화 정책을 묻고 있는데요. 기억은 교정청이 아니라 통리기무아문으로 고쳐야 맞겠죠. 교정청이 아니라 통리기무아문으로 고쳐야 마땅합니다. 자, 그 다음에 리을은 김홍집이 조사시찰단이 아니라 뭐야? 2차 수신사죠. 지금 이 문제는 어떻습니까? 아주 깔끔하게 고급 말장난을 친 거잖아. 되게 중요한 명사를 가지고 장난을 친 거잖아. 우리 공시세계에서 절반은 말장난인데 이 정도 말장난 할 수 있는 거죠. 알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자, 이번에는 여러분들이 자, 16번 틀린 사람들이 16번 자, 막 쌤 16번 설명해 주세요 뭐 요청이 막 쏟아집니다. 야, 이 미친놈들 아니야. 이거 백나무니잖아. 쌤이 백나무니 뭐라 그랬어? 아우, 리을은 무조건 들어가야 되겠지. 백나무니에 대한 설명이니까. 근데, 자, 근데 이 문제의 핵심은 디귿이라니까. 디귿은 고등학교 교과서에 없지만 제가 수업시간에 늘 강조하잖아. 우리 공시에 두 번 기출됐다. 단독으로. 그 다음에 살짝살짝 끼어 들어간 건 한 두 번 정도 더 있다. 자, 여러분, 이 백나문이라고 하는 사람은 사실은 진짜 완전 이 사람은 사회주의자는 아니에요. 이 사람은 1946년에 이 사람이 조선민족의 진로라고 하는 글을 써서 여기서 이제 연합성 신민주주의를 제창했습니다. 이 연합성 신민주주의는 당시에 좌우합작 운동의 어떤 이념적 근거를 제공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어요. 디귿은, 쌤 이거 칠금용 아닙니까? 아니에요. 이거 구준생들도 이 정도는 해주셔야 됩니다. 알겠죠? 이 사람이 누구라고? 백남훈입니다. 여러분, 니은 누굽니까? 안재홍이죠. 안재홍입니다. 기억 누굽니까? 이병도 손진태 아닙니까? 이병도 손진태. 이 정도는 리을은 확실하니까, 그 다음에 기억과 니은은 아니니까 조선민족의 진로, 연합성 신민주의를 몰랐다고 하더라도 문제 정황상 정답은 3번일 수밖에 없습니다. 아우, 답답하다 진짜. 이거 2015년 사회복지증 아주 유명한 문제입니다. 이거. 그리고 또 나왔어요. 그 뒤로. 자, 그 다음에 갑니다. 자, 여러분 17번 문제 갑니다. 17번 문제를 보시면 이게 바로 그 유명한 뭐죠? 치안유지법이죠. 자, 여러분, 치안유지법은, 자, 쌤이 절대연도라 그랬습니다. 절대연도. 자, 몇 년이죠? 1925년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뭘 물었어요? 치안유지법에 의해서 처벌된 사건이 아닌 것을 골라라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여러분들이 치안유지법으로 처벌된 사건을 하나하나 어떻게 다 외웁니까? 그러나 김상옥 의거는, 쌤이 김상옥 의거 이거 연도 다 알잖아. 이거 연도 중요하다니까. 1923년이잖아.
아니 내가 여러분들한테 아무리 몰라도 내게는 연도감각 있어야 된다니까? 김익상 의거 1921년. 자, 그다음에 김상욱 의거 23년. 김지섭 의거 24년. 나석주 의거 26년. 이 정도는 연도감각 있어야 된다니까, 이 사람들아. 자, 그러니까 김상욱 의거는 자, 구조상 여기는 치안유지법 제정보다도 2년 전이니까 치안유지법으로 처벌되기는 어렵죠. 알겠습니까? 그것만 여러분들이 조심하시라고. 그런데 자, 요즘에 계속 지금 수양동우회 사건 나오잖아. 수양동우회 사건. 이 수양동우회는 일종의 뭡니까? 이게 어떤 그 실력 양성론 계열의 단체입니다. 1937년과 38년에 이 수양동우회 사건으로 자,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 저명한 자, 안창호나 그다음에 이광수 같은 지도자들이 자, 구속이 되죠. 자, 안창호 수생은 이때 당시 이제 뭡니까? 이게 그이 소위 이제 옥살이의 후유증으로 병보속으로 병이 워낙 심해 갖고 병보속으로 풀려나지만 돌아가셨죠. 얼마 안 있다가 돌아가셨죠. 사실 안창호 선생이 돌아가시게 된게 바로 이 수양동우회 사건의 어떤 자 뭡니까? 이게 옥살이의 후유증, 고문과 옥살이의 후유증 때문입니다. 요 수양동우회 사건이 올해 두 번이나 나왔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아, 작년에 두번 나왔죠, 작년에. 알겠죠?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고. 자, 그다음에 이제 18번은 여러분들이 뭐 질문한 사람이 없습니다. 자, 요거는 이제 뭐 동그라미 2번만 토지조 사업이고 나머지 1번, 3번, 4번은 산미증식계에 대해서 그냥 교과서 문장 그대로 긁어 놓은 거죠. 자, 그다음에 19번. 여러분들이 가장 잘하는 게 이제 군주죠. 군주 중에서도 막 워낙 유명한 군주. 고려 4대 광종의 그 노비 안검법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쉽게 정답이 3번이 나왔습니다. 참고적으로 동그라미 1번에 구제도감을 누가 설치했냐 몰라도 됩니다. 이런 거 애우다 걸리면 진짜 대갈통 터지는 거야. 동그라미 2번에 문신월가법 이건 중요하죠. 누굽니까? 6대 성종입니다. 동그라미 4번에 사만통보, 해동통보, 은병 같은 여러 화폐들이 만들어졌다? 고리중기, 숙종 때죠.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야, 참 진짜 20번 질문한 사람들 왜 이렇게 많아? 아우 이 사람들아 지금 10월 유신 자 그다음 수출백억불 수출백억불이 1977년이잖아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제4공화국이라고 하는 게 뭐야? 우리가 제4공화국이 바로 유신 독재를 말하는 거잖아 그렇지? 1972년에 10월 유신 이후에 형성된 체제를 우리가 제4공화국 유신 체제라고 하잖아 1979년 박정희가 피살당하면서 이 제4공화국 체제가 막을 내렸다. 뭐 이렇게 보면 되겠지. 끝은 좀 애매하지만. 아우, 근데 동그라미 4번에 한일협정 몇 년입니까? 1965년 이거 절대연도잖아. 1965년이면 대통령은 그냥 박정희지만 그게는 제3공화국이잖아. 맞죠? 제3공화국이잖아. 같은 박정희 시대라고 하더라도 다른 시대죠. 알겠습니까? 자, 동그라미 1번, 동그라미 2번, 그다음에 동그라미 3번. 이 전부 뭡니까? 유신 시대와 관련된 거 맞잖아요. 야, 근데 이게 20번이 이게 질문이 엄청 나왔어요. 20번 틀렸어요. 선생님 설명 좀 자세하게 해주세요. 이게 막, 아우, 이 사람들이 봐봐. 우리가 보통 제1공화국 하면 뭐야? 이승만 시대지. 그다음에 제2공화국 하면 뭐야? 정면 시대지. 제3공화국이 뭐야? 그렇죠. 박정희 그 앞에 전반부잖아. 72년에 10월 유신 선포하기 이전에 박정희 시대를 우리가 제3공화국이라고 하잖아. 자, 그럼 제4공화국이 뭐야? 유신 독재 말하는 거야. 유신 시대. 그 다음에 나중에 좀 애매하지만 전두환 시대가 제5공화국이잖아. 그 다음에 쌤, 전두환 시대 이후는요. 지금까지는 다 그냥 구차기원 이후기 때문에 전부 그냥 지금은 제6공화국 시대가 맞는 거죠. 뭐 6-1공화국, 6-2공화국, 6-3공화국, 6-4공화국, 6-5공화국 쯤 되는 거죠. 그 뒤에는 무슨 제맥공화국이다 이런 개념을 쓰지를 않아요. 하지만 우리 역사에서 마치 고유명사처럼 제1공화국은 이승만 시대.
제2공화국은 청년시대, 제3공화국은 박정희 전반기, 제4공화국은 유신시대, 제5공화국은 전두환시대. 딱 여기까지만 알면 되는 것 아닙니까?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쌤이 자, 기출석급 모의고사, 자, 여러분들이 자, 뭐 집중적으로 질문이 나온 문제들 위주로 제가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자, 여러분 마치겠습니다.